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 기초 입문 과정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바로 89페이지 보시면 큰 4번 용도 지역의 지정 효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의 토지에다가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규제하게 되면 그 지역별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마다 허용되는 건축물이 달라지는데 그러한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89페이지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에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되냐? 이런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되게 되면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허용되어지는 건축물의 용도들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체크라고 할 때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바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대통령령을 봐야 됩니다. 이 대통령령이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그 일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시행령 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91페이지를 가시면 나오죠. 91페이지. 그 91페이지 상단 보시면 가로 3번 용도 지역별 건축장 이렇게 되어 있죠. 영 71조 1항 이렇게 되어 있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행령을 말합니다. 시행령 71조에 규정되어 있다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땅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렇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 여러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 중개를 해 주고자 할 때에 그 토지에 대해서 이 용도적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체크할 때는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토지의 용도적의 종류가 무엇일까? 이걸 알고자 할 때는 그 토지에 대한 바로 소재지, 지역의 그 지번까지 확인해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그 시장수 구청이 발급을 해준대 시군구까지 가기 힘들면 우리 인터넷 바로 토지 이염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땅의 용도 지역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 용도 지역을 파악했건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안에 그 토지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라고 체크가 되어서 나오면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용도의 건축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건축해야 하고 이 허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위반 건축주가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애당초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91페이지 보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왼쪽 칸을 보시면 왼쪽 칸이 있고 오른쪽 칸이 있잖아요.
왼쪽 칸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바로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전 국토에 대하여 다 적용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있다, 남쪽에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토지 중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토지라면 바로 왼쪽 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칸을 보시면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도시군계획조례, 이 조례는 어디서 만듭니까? 각각 개별 도시군에 있는 지방의회가 있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공부하실 때 도시군 이 말 나왔다. 도시군 기본계획, 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조례 이렇게 나왔다. 그때 이 도시란 말은 바로 어느 행정구역을 내포하고 있는가 공부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이 행정구역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하고, 그리고 팔도되어 있는 군 행정구역이 있죠. 군에서 만든 조례라면 군계획조례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 조례라고 하는 내용은 그 지역에서만 효율을 미칩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있다 그러면 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죠.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시가 6대 광역시가 있죠.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이렇게 광역시가 있잖아요. 각각 광역시 내에 의해서 만든 이 조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만 효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 바로 수원시가 있다면 수원시 지방에서 만든 조례 내용은 수원시 내에서만 효력이 있겠죠.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만든 조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효력이 있겠죠.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 내용은 세종특별자치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로 충청남도 홍성군이 있다. 홍성군 의회에서 만든 조례 내용은 그 군지에서만 효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규범이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그래 이제 각각의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일회는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라고 범위를 또 설정해 놓고 있죠. 91페이지 바로 그 상단 표 오른쪽 칸을 보면 다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그 지자체 내에서 허용하고자 할 때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까지만 허용을 시킬 수 있고 그 내용이라도 허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는 오른쪽 칸에 조례가 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왼쪽 칸에 가, 나는 전 국토에 대하여 다 적용하니까 대한민국 국토대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다 그러면 가하고 나, 이 왼쪽 칸에 그런 것들은 건축 가능합니다. 그래, 이 표는 실무적으로 임할 때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험 공부를 대비할 때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이 표는 이해를 해 두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내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 정도는 꼭 알아주세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시험에 두 번 출제된 바 있는데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정도는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92페이지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91페이지에서 채 1종 전용 주거지하고 바로 밑에 2종 전용 주거지 있죠? 이 두 가지. 1종하고 채 2종 일반 전용 주거지 있다. 그 안에서는 일반 음식점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이것도 한번 시험에 기출된 바 있으니까 알아주십시오. 일반 음식점은 제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전용 주거지에는 입지할 수 없다.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건물 또는 토지 매수인이 찾아와서 바로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하나 중개를 해달라고 의뢰가 들으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전용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중개해주면 안 되겠죠. 왜? 일반 음식점 자체가 입지 불가능하니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까 바로 중개사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 파트에서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92페이지 3부 보시면 제1종 일반 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 있죠. 밑에 표를 보시면 엄청나죠.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다? 그 말은 역으로 이것이 아니면 건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역으로도 해석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 땅이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내에 있는 토지다. 뭐 이렇게 토지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 토지에 따른 이런 것들을 건축법상 허가 등을 받아서 뭐 신고대상 신고해가지고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92페이지 그 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건축할 수 있어요. 있는데 바로 예컨대 거기 가본 볼까요? 가본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단독주택을 치는데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제일 위에 상단에 4층에만 건축이라 이렇게 층수 제한을 가고 있죠.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층에만 건축할 수 있다. 그래 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에 있는 토지에 따른 허용되는 건축물을 적법 절차를 거쳐서 건축한다 하더라도 층수 제한을 받거나 4층 이하밖에 질 수 없다. 이렇게 4층. 이 우리 건축법을 또 공부하게 되는데 다음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 빼니까 지상에 있는 층수로서 계산해서 층수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래 아무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몇 층 이하밖에 못 짓는가? 4층 이하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돼 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니까 법적으로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를 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종 일반 주거지역, 뭐 3종 일반 주거지역 쭉 나와있죠? 넘어가셔서 6번을 보죠. 96페이지. 준 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그다 한번 동그라미 보세요. 그래 조금 전에 우리는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살짝 체크해 봤는데 이 준 주거지역은요, 법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1종 전용 주거지역 땅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아까 그 페이지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준 주거지역 땅을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보는 게 아니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체크하고 나서 이것이 아니면 나머지는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96페이지 한번 가볍게 준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건축할 수 없고 나머지는 건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상업적도 똑같이 그런 모양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중7번 중심 상업적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업적도 없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죠.
이런 것이 아니면 나무는 건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상업적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넘어가서 보면 일반 상업적도 없는, 9번 유통 상업적도 없는, 넘어가서 보시면 10번 근린 상업적도 없는, 이렇게 되어 있죠. 상업적은 없는 것,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주거적은 준주거적만 그랬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101페이지 보면 전용 공업적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102페이지 일반 공업적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런데 13번 준공업적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죠. 그래서 상업적 네 가지하고 준자가 들어간 준주거적, 준공업적, 이것들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해 놓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3페이지 14번 이 녹지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도시적 안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으로 세분 지정을 해 놓게 되는데요. 이 녹지은 보존성을 강하게 요구받는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러하기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규모도 적게 건축해야 하지만 층수 제한도 받도록 하고 있죠. 103페이지 보면 14번 보전 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런 것이 있다 해놓고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층 이하밖에 못 칩니다. 그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체 아파트는 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104페이지 생산 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밑에 있는 것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 밑줄 105페이지 16번 자연 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도 상당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많죠. 넘어가서 보면 상당하죠. 그런데 이 자연 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도 층수제를 받죠. 몇 층 이하밖에 못 칩니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다, 이 정도 체크.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녹지역, 보전 녹지적, 생산 녹지적, 자연 녹지에 있는 토지에서는 적법 절차를 거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갈 때 5층, 6층 못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4층 이하만.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이 관리적이 비도시에 지정되죠. 관리적은 세 가지가 있죠. 보전관리적, 생산관리적, 객관리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바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층수 제한을 받습니다. 4층이야. 107페이지 보면 17번 보전관리적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다 해놓고 거기 첫머리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5층, 6층 못 짓는다 그 말입니다. 18번 생산관리역도 4층 이하만 건축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체크. 넘어가서 보시면 109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계획과적은 비도시역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 중 개발의 용이성이 좀 높죠. 개발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개발하기가 쉬우니까 바로 땅값이 좀 비싸게 형성돼서 거래되죠. 자, 109페이지 19번 이 계획과적은 좀 중요하죠. 계획과적은 보시다시피 계획과적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까? 없는 건축물입니까? 없는 건축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죠. 없는 에 따라 체크. 예, 여러분이 계획과적 안에 있는 땅을 만났다. 이 땅에 따라 법적으로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해도 될까? 이걸 파악을 할 때는 이 표를 보면 됩니다. 이 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나머지만 건축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은 건축 못합니다. 그리고 또 허용되는 건축물에도 이 계획과적 역시 몇 층을 초과하면 안 되냐?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 말은 5층, 6층, 7층 이런 걸 지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4층이야만 건축해라 이 말입니다.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4층이야만 지라. 그리고 4층 이하래도 4번 아파트 지을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뭐 일종 근생으로서 어찌고저쩌고 있죠.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넘어가시고 111페이지 보시면 농림적이 나와있죠. 농림적은 좀 보존성이 강한 그런 농지라든가 보존산지에 따라 지정하죠. 이 농림적도 개발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허용되는 건축물이 좀 몇 가지 있죠.
자, 그래 허용되는 건축물 보면 가번. 가번 보면 왼쪽 칸에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으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은 농업인이 사용하는 주택, 농가주택이랍니다. 어업인이 사용하는 주택, 어가주택이라고 그래요. 이걸 묶어서 농어가주택이랍니다. 그래, 농림적 안에 있는 토지를 여기에 있는 땅이 보니까 농림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로가 있다. 여기 땅이 하나 나왔다. 그래, 여기에다가 바로 주택을 하나 지고 싶다. 그때 주택은 어떤 용도의 주택만 법에서 허용하느냐? 농민이 이용하는 주택, 농가주택, 어민이 이용하는 어가주택, 이런 단독주택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농민도 아니고 어민도 아니다. 우리 순수 도심이다. 그러면 여기에다는 주택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용도가 농, 어가 주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림적에 있는 토지에다가 주택을, 단독주택을 지려고 뭐 그 지역이 군적이다. 그러면 군수한테 그 건축가 신청을 하게 되겠는데 허가 신청했던 자가 농업인도 어업인도 아니다. 법적으로 그런 지위가 없다. 그러면 허가 안 내주겠습니다. 그래, 어떤 자는 허가 내주고 어떤 자는 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연유하고 있다는 거. 농가주택, 어가주택만 된다. 이렇게 된, 즉, 그것도 좀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112페이지, 21번. 이 자연환경 보전적은 용도적 중 가장 보전성이 세죠. 개발이 쉽지 않는 땅에다 지정한 거죠. 자연환경 보전, 뭐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문화재 보전, 상성훈 보전. 뭐, 이런 목적 가지고 수산장 보육성, 이런 목적 가지고 지정되어지는 것이 자연환경 보전적인데, 이 자연환경 보전적은 왼쪽 칸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딱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한번 기출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자연환경 보전적. 자연환경 보전,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옳은 것, 단, 도시, 군, 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죄. 그 말은 대통령령이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만 찾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 이 조례가 허용하고 있는 것을 빼고, 그러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자연환경 보전적은 보전성이 세기 때문에 어떤 용도의 건축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가? 거기 보시다시피 주택이 있죠. 주택. 주택도 무슨 주택이 됩니까? 역시 농림적으로 똑같아요. 농가 단독주택, 어가 단주택. 이렇게. 그래, 우리 국민들 중에는 시골 이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곳에 농사지면서 또 바닷가 근처에서 그 어업에 종사하면서 사신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의식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선타 입고 사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식량도 마찬가지고 다 해결되고 있죠. 문제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전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중에 주택이 필요하다. 그분이 농민이고 어민이라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이 단독주택은 보전성이 강한 자연환경 보전적이지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허용하겠다. 그래, 농가주택, 어가주택이 됩니다. 단독주택이 돼요. 이 농가주택, 어가주택에 살고 있는 부부들이 바로 아이가 있다. 그러면 아이 멀리 초등학교 보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 8살 이렇게 되면 학교 가게 되는데 이 부모에게는 또 취약을 시킬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초등학교 멀면 이 농가, 어가주택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 학교가 힘들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기다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출제했어요. 자연환경 보호전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옳은 것. 단, 도시 군객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죄. 해가지고 답은 초등학교로 기출된 바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 농어가 단독택하고 초등학교는 된다. 두 가지만 된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내버려 두고요.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 보시면 용도적에서의 행위자 건축에 대한 핵심 요약 정리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가 중요해요. 중요표. 그래, 이 표를 바로 지금까지 쭉 용도적에서의 건축 제한을 한번 눈으로 체크해 봤는데 이것들 중에서도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추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험생으로서 113페이지 있는 표는 좀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113페이지 보시면 용도적 안에서 행위자한 핵심 요약 정리표 해가지고 특히 2번 중요해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 여러 가지 용도적을 한번 눈으로 한번 스쳐 지나오면서 봤는데 이 여러 가지 용도적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업자가 되어서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천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좀 작업해서 주라고. 이렇게 그 잘 처리해서 준다면 중개를 해준다면 바로 중개수수료는 한 10억 드리겠습니다. 뭐 30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중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해야 되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 백날 해봐야 헛수고죠. 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을 중개해 줘야 되겠느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2번 나와있죠. 아파트 건축 가능 용도적은 제2종 전용 주거죠. 제2종 3종 일반 주거죠. 준 주거죠. 중심 일반 근린 상업적. 자, 그 다음에 준공업적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밑에 3번. 2번하고 3번을 비교해가지고 따당 이렇게 넣으세요. 중요표. 아파트 건축이 금지된 용도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제1종, 이 주거적 중에서도 1종은 무조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요. 1종 전용 주거적, 1종 일반 주거적 이렇게. 그 다음에 상업적 중 유통상업적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통상업적. 여기가 유통상업적이다 그러면 이 땅이 유통상업적인 땅이다. 그러면 주택은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유통상업적에 있는 땅에 땅. 유통상업적은 지역 간 지역 내 유통기능 증진 필요지겠다 지정해서 주로 물류센터라든가 창고를 지도하는 지역에다가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주택에 들어가기 좀 그렇다 해서 주택 건축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상업적 중 유일하게 주택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있다고 하면 유통상업적. 그래서 아파트 지을 수 없다. 상업적 중 어디는 아파트 지을 수 없는가? 유통만. 나머지 세 가지는 됩니다. 중심, 일반, 근린 돼요. 아까 주거적 있죠? 주거적이 여섯 가지로 쪼개지죠?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 이 주거적 중 어디만 아파트 지을 수 없는가? 1종 전용 주거죠. 1종 일반 주거죠. 그러면 끝나죠.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는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에서 딱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공업적이 세 가지가 있죠.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준 공업적만 아파트 건축을 허용합니다. 그것도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있더만 되는데 아무튼 준 공업적도 돼요. 왜냐하면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에 많은 근로자들이 생활하고 있죠. 공단에서 그분들이 가까운 데서 사온 아파트 구입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준공업적이 지정되기 때문에 준공업적은 아파트 건축을 허용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 나머지는 안 돼. 이제 녹적 세 가지는 4층밖에 안 되니까 아파트로 쓰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중소 5개층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녹적 세 가지는 다 안 된다.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유녹지은 아파트 질 수 없다. 법적으로. 또 관리적도 세 가지가 있죠. 보전관리적,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 다 4층에 밖에 못 지니까 아파트 법적으로 건축할 수 없다.
농림지역 차량보증이 더더 안 낸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일단 도시역 중에서도 주상공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지역에서도 어디에서 되고 안 되는가. 아까 했죠. 주거지역 중에서도 일종은 무조건 안 낸다. 일종. 일종 전용, 일종 일반 주거 안 되고 나머지 된다. 상업적은 유통 상업적 안 되고 나머지 세 가지 된다. 공업적은 준공업적만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땅이고 나머지 전용 일반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2번과 3번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위락설이 있죠. 위락설이 뭐냐?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걸 운영하고 계신 뭐 사장 그리고 종업원들이 고객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줘야 하는 시설 유락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시설을 융시설 하잖아요. 그래, 이 유락설은 대표로 건축법에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 용도 분류 파트 부분을 통하여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유락설로 묶어놨냐면은 대표로 유흥주점, 그 다음에 카지노 영업소, 그 다음에 무도장, 무도학원, 단란 주점 중 그걸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계가 150m 이상이 큰 것, 이런 것들을 유락설로 분류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유락설은 법적으로 어디에만 입지 건축이 가능하냐면은 오직 상업적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그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은 어디에서 건축할 수 있고 어디는 안 되냐. 딱 두 군데면 안 돼요. 전용 공업적하고 유통 상업적은 절대 단독주택을 법적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한번 기출된 바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보냐면은 6번하고 9번 정도 보십시오. 6번이면 숙박실 있죠. 뭐, 흔히 말하는 호텔이라든가 또는 뭐 모텔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 건축물 건축자 땅을 구입한다. 그러면 숙박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소개시켜야 되겠죠. 이 숙박실은 법적으로 어디에 되느냐? 상업적 네 가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은 다 숙박실 들어갈 수 있고 준공업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역 중에서도 관광 지능부에 따라 관광지, 관광 단위로 지정된 장소 으로서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고요. 계획관력도 이 숙박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계획관력은 층수 4층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9번 하나 볼까요? 일반읍점. 일반읍점은 어느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읍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자들이 중개사에게 찾아오면 그분에게는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을 소개해서는 안 되는가. 일반읍점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대표로 전용 주거적 일정이 다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용도적 중 보호전이란 말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보호전. 보호전 녹지역 있죠? 보호전 관리적 있죠? 자연환경 보호전적 있죠? 보호전이 나면 그 지역은 절대 일반시민이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또 보호전성이 센 땅이 있죠? 바로 생산관리죠. 생산관리역도 안 됩니다. 그리고 농림적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보시면 114페이지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1번을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역 중 도시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28회 때 나왔던 것인데 너무 쉽게 나왔죠. 도시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토가 이렇게 남쪽에 있는 국토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걸 변형해서 이게 국토다. 그러면 국토는 크게 사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한다고 그랬죠. 크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서 보전세 세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발이 용이하죠. 그리고 도시지역이라는 땅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그러니까 또 관리점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보전관리죠. 생산관리죠. 계획관리죠. 이렇게 돼 있으므로 이쪽에 있는 지역은 도시가 아닌 땅이죠. 이쪽에 것만 도시가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너무 쉽게 나왔죠. 몇 번일까요? 동그라미 1번이죠. 계획관리죠. 너무 쉽죠.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도 보면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 보호전지, 아까 했죠. 이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에서, 자연환경 보호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도시 군객적으로 규정사항은 제, 이렇게 돼 있죠. 뭔만 건축할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까? 바로 5번. 초등학교만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너무 쉽게 나왔죠. 자, 예제 3번 볼까? 예제 3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은 29회 때 나왔던 건데, 계획관리적은 4층 이하밖에 못 짓니까 아파트 못 짓는다. 일반 공업적 아파트 질 수 없다. 공업적 중 어디만 아파트 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준공업적. 상업적 중 어디는 아파트 질 수 없다고 했습니까? 유통사업자 안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주거적 중 1종이라고 나온 것들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종 전용 주거 안 된다. 1종 일반 주거지 아파트 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5번 제2종 전용 주거지 이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던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